경남 사천의 한려 해상의 절경을 한눈에 즐길 수 있는 대관람차 사천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기영 기자입니다. 사천 앞바다 초양도에 관람차가 들어섰습니다. 커다란 둥근 눈을 닮은 사천아이입니다. 최대 높이 72m. 관람차에 타면 한려해산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 무서울 줄 알았는데 안 무섭더라고요. 예, 바다도 보고 케이블카도 보고 그러니까 멀리까지 섬까지 볼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사천아이가 개장식을 가지고 상업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해양관광도시로 커나가는 사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의 사천 바다 케이블카, 아쿠아리움과 어우러져 관광단지가 풍성해졌습니다. 사천 케이블카와 경남 유일 아쿠아리움 그리고 이번에 조성된 대관람차를 연계한 시스템 관광으로 우리 시의 해양관광 활성화에 아쿠아리움 이용객은 대관람차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천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는 남해안의 다른 관광자원과 시너지를 낼 것이 기대됩니다. 사천아이가 자리 잡은 초양도는 또 다른 해양 관광 도시인 남해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주변의 고성과 통영까지 남해안 관광벨트의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경남과 전남의 남해안 관광벨트 협력이 강화되고 있어 남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다양한 관광 루트도 개발될 예정입니다. KNN 정기영입니다.